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플레이 합니다. 많이 지났네요. 부천에서 있었던 부국제에서 샀던 물건을 최근에 한번 소개해 드렸죠. CNC에서 싹 긁어왔던 그리고 이런 게 있었네. 저작권 오케이. 한국 저작권 보호원. 그날 또 제가 다른 곳에서 샀던 물건들 중에 몇 가지를 전 이제 뭐 이렇게 사람마다 저런 게 있잖아요. 취미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뭐 술 먹고 놀고 여행 가고 이런 취미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뭘 사는 취미, 뭘 모으고 컬렉션 하는 거 엄청 좋아요. 얼마 전에 CNC에서 가져온 구매했던 저 키링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책상에 막 늘어놓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날 제가 샀던 또 다른 녀석들 굉장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CNC 부스 옆에 봤더니 툰앤툰스라는 그 회사가 있더라고요. 전 뭐 만화 제작하는 에이전시 회사를 뭐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는 회사였는데 그림이 굉장히 낯이 익은 거예요. 이런 걸 판매하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이게 장당 1,000원이었나 2,000원이었나 되게 A3 사이즈는 아닌가 이게 뭐지? A4 몰라. 아무튼 이게 로맨스 웹툰 순정 만화 요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도 같은데 이게 뭐냐면 아슬아슬이라는 웹툰이에요. 저는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서 처음 봤는데 제가 이제 한 달이나 일주일 단위로 바쁘더라도 이렇게 카카오 페이지하고 네이버는 체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봄툰 뭐 이런 쪽은 봐요. 왜냐면 새로운 어떤 로맨스 웹툰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한 1-2년 전인가 제가 좀 늦게 봤었는데 그림체가 약간 일본 애니메 스타일 같이 깔끔하게 빠져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봤었는데 엄청 재밌어. 얘가 신비 또라이. 엄청 재밌고 사실 만화 그림체는 이렇게 이쁘게 잘 뽑진 않은데 브로마이드는 되게 이쁘게 잘 뽑았네. 그래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 장 있었는데 이건 정말로 너무 귀여워서 제가 이제 신비를 너무 좋아하는데 다 보진 않았어요. 이게 지금 몇 화까지 무료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카카오 페이지에서 아슬아슬 한번 보세요. 엄청 재밌습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학교에서 시작되는 저는 일단 학교 교실에서 뭔가 이야기가 시작되면 봐요. 옛날 생각이 나서. 여하튼 이거 브로마이드하고 또 이 스티커 요즘 또 뭐 누가 그러던데 스티커의 시대라면서요. 다이어리 꾸미기 뭐지? 다꾸! 다꾸의 세상이라고 요것도 샀는데 스티커도 무광으로 되게 이뻐서 신비 거만 제가 샀어요. 또 있나? 그 다음에 하도 오래전에 갔다 와가지고 뭘 샀는지 기억이 안 나. 그 다음은 이제 거북이 북스라고 제가 좋아하는 예전에 순정 만화에 아주 그냥 4대처럼 같은 분이시죠. 신일숙 작가님의 옛날 이 엽서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거 뭐야 하고 지금 보시는 이 화려한 일러스트. 요즘 이런 제가 좋아하는 약간 요즘 스타일의 일본 애니메 스타일의 이런 그림체는 아니지만 이런 거는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만들고 그리지만 이건 이제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채색하는 옛날 방식의 그런 맛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신일숙 작가님의 아르미안의 내 딸들 엽서를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이건 귀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낼름 사왔고, 이건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날 CNC 부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스들은 다 그 뭐랄까 거기에 눌렸어요. CNC 부스가 너무 화려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건 이제 제가 좋아하는 김진 작가님의 바람의 나라의 SD 캐릭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옛날 생각 나는 사람들은 사고 싶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낼름 샀죠. 보시면요, 1992년 1992년부터 2019년까지라고 써있어요. 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도 김진 작가님의 토끼네 공방이라고 써있네요. 김진 작가님의 SD 캐릭터 안경 닦기 이런 거죠. 이거는 신일숙 작가님 같은 부스는 아니었어요. 이게 서로 다른 부스. 이거는 이제 거북이 부스 부스였던 것 같고, 얘는 아 이거 아실래나? 아시는 분 있을래나? 요 작품은 둘 다 이제 신일숙 작가님의 레전드 원투예요. 아르미안의 내 딸들 리니지. 어떤 게 더 재미있는가라고 뭐 그 막 열불나게 싸울 수 있을 만큼 둘 다 재미있는 작품들이죠. 이런 옛날 신일숙 작가님의 그 그림들이 이렇게 엽서로 돼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이제 그 다 옛날 건 아니고요. 최근에는 이제 작가님의 어떤 신작 카야라고, 저는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이제 카야도 연재된 지 한 2년 됐나? 보고 있어요. 처음에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웹툰 그 트렌드처럼 막 시작부터 막 몰아치게 재미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괜찮은. 저도 이제 최근에 몇 달 동안은 바빠가지고 못 봤는데, 신일숙 작가님 제가 리스펙트합니다. 왜냐면 80년도에 데뷔했던 작가님들의 어떤 지금까지 이렇게 막 절필하지 않으시고 작품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리스펙트 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아슬아슬, 네, 제가 좋아하는 신비. 자, 이게 보니까 네이버 시리즈에서도 연재를 하고 있네요. 네이버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료 베이스의 웹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뭐 아슬아슬 같은 경우는 저는 카카오 페이지에서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웹툰은 아닌데 그날 굿즈 파시는 상인들이 이걸 판매하더라고요. 와, 옛날 생각이 아니라 이거 분위기가, 저는 이거 완전 무슨 외제를 사왔나 했는데 이게 정식 국산품이더라고요. 한글이 써져 있어요. 이게 뭐라고 써있지? 클래식 틴 필통. 이건 이제 틴 케이스라고 불러요. 이런 철제 케이스를 틴 케이스라고 부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가가 3,500원이네요. 저는 이거 얼마에 샀는지 기억이 지금 안 나요. 한 달이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어떤 레트로 디자인의 느낌, 그리고 이제 어떤 제가 좋아하는 코카콜라 그 그림 자체가 레트로한 게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따로 필통을 쓰긴 하는데 뭐 이걸로 필통을 쓰진 않겠죠. 어떻게 DP를 아마 해놓지 않을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썼다. 뭐 다른 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굿즈 판매하는 곳에서 또 장난감 파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봤는데, 아니 세상에, 두둥, 이게 뭘까요? 자, 이게 뭘까? 짠! 이게 우리나라 제품은 아니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추억의 오스칼. 나는 장미로 태어난 오스칼, 정열과 화려함 속에서 살다 갈 거야.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이 오스카를 기억하시겠죠.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약간 약간이 아니죠. 전면전이죠. 일본과 그 불매운동, 노재팬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사실은 그 순정만화 읽어주는 남자라는 채널을 통해서 일본 만화를 소개하지 않고 거의 90% 이상 우리나라 만화, 우리나라 만화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해서 저는 그런 자부심이나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만화, 순정만화든 뭐 어떤 만화든 우리나라는 미국의 어떤 그 만화 스타일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일본의 영향을 받았어요.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어떤 대중문화나 매니악한 문화들의 사조들이 다 일본 문화에 영향을 받았는데 순정 만화도 처음에는 일본 만화의 어떤 뿌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1980년도 중반 이후에 황미나 작가님이 한국형 순정 만화의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 가시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그림체, 연출, 어떤 이야기, 서사, 구조 모든 것들이 다 일본 만화의 어떤 틀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일본의 4대 순정 만화, 3대 순정 만화, 뭐 2대 순정 만화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무조건 들어가는 작품은 베르사유의 장미.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인공 오스칼. 오스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아요. 베르사유 장미 지금 최근에 베르사유 장미 같은 경우는 대원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옛날 책 제가 컬렉션한 책을 안 그래도 뭐 가끔씩 시간 날 때 책상 옆에 두고 저는 옛날 책들을 보는데 베르사유 장미 이 옛날 버전이죠. 이게 두꺼운 세 권짜리 있는데 대원 문화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출판했던 작품. 나중에 한번 그 순정 만화의 뿌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베르사유 장미에 대한 이야기도 반드시 하게 되겠죠. 오스칼 어떤 그 남장 여장 남장 여자 뭐 그런 거에 어떤 시초입니다. 오스칼이 그런 것들의 매력을 가지고 있죠. 캔디 캔디와 함께 우리나라에선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불러드렸던 나는 장미로 그 애니메이션 때문인데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난감 그 결론은 뭐냐면 비싼 건데 저렴하게 구입했다는 겁니다. 약간 상태가 중고틱하다는 이유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했어요. 사실 그 저 흉상이 비싼 건데 저는 한 세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산 겁니다. 하나는 제 일터에 하나는 저희 집에 이제 놔두려고 그렇게 뭐 이것저것 구입하다가 마지막으로 대박을 건진 게 하나 있는데 와 이건 뭐 두둥 이걸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보이세요? 오디션 1997년 199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일이네요. 이 전대미문의 그림체가 우리나라 순정 만화와 어떤 만화 굿즈, 만화의 어떤 상품성에 대한 것들 뭐 여러 가지 이슈와 가능성과 뭐 그 변환점을 마련했어요. 이 오디션이란 작품 그리고 이전에 천기영 작가님의 그 데뷔작인 Unplugged Boy가 엄청난 역할을 했었죠. 근데 이 부국제 그 굿즈 장난감 파는 코너에 구석에 이게 딱 있더라고요.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곳에 있길래 제가 낼름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기도 했지만 약간 씁쓸한 마음도 좀 있었어요. 아무도 이걸 몰라주는구나 라는 생각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300피스 퍼즐이었나 봅니다. 저는 이 당시에 1997년도에는 민간인이 아니었어요.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네요. 사실 뭐 이 퍼즐 제가 맞출 일이 있겠습니까? 할 줄도 모르고. 아이고, 얼굴이 바로 나와버리네. 예, 뭐 할 줄 몰라요 저 이런 거. 재밌다. 이렇게 생긴 퍼즐. 그 천경 작가님의 데뷔작 중에 여기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저는 천경 작가님 뿐만 아니라 다른 순정 만화, 우리나라 순정 만화 작가님들의 어떤 굿즈들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이거는 그 중에 이제 오디션 굿즈죠. 이번에 산 건 아니고 옛날부터 그냥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말 나왔으니까 요 얘기만 한번 할게요. 두둥, Unplugged Boy. 제가 이제 순정 만화 읽어주는 남자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책을 소개하고 작가님을 소개할 건데, 이 퍼즐을 보고 느꼈어요. 내가 먼저 해야 될 건 바로 이 작품이다. Unplugged Boy, 천기영 작가님.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순정 만화 로맨스 웹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 채널도 가끔씩 불러주십시오.